깜깜이 선거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. 오늘 그 더 좋은 교육감 그 키워드를 가지고 세종교육을 한층 더 발전시키겠다고 나오신 최태우 후보님 만나보죠. 최 후보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우리 유권자들한테 한 말씀 인사부터 해주시죠. 예, 반갑습니다. 최태호입니다. 세종시 교육감 선거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. 한 자리에 머물렀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아닙니다.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저 최태호 드디어 5차 범위 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. 세 가지 여론조사를 했지만은 두 곳에서 이미 박빙으로 상승으로 약진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저 금방 넘어설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번 선거 절대 후회하지 않고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은 찍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최근 그 언론사 일부 언론사들에서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게 되면은 네. A 그 후보자 언론사에서는 오차 범위에서 약간 거의 오차 범위를 이제 좁혀져 있고 또 한 언론사에서 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그 역할이 이런 결과가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? 부지런히 동문서도 뛴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차 범위 내에서 좀 벗어난 것은 표본 집단이 5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거하고 800명, 1000명 조사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. 800명, 1000명 조사한 것은 거의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 문제에서는 이 두 신문이 훨씬 더 유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렇다면 그 오차 범위 내에 그 있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지금 현 교육감으로 있던 그 교육감이 교육적인 거 잘못했다고 하는 걸로 풀이해도 되겠습니까?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뭐 경력 문제에서도 저도 뭐 뒤지지 않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범죄 경력이나 전과 경력 이런 것도 저는 깨끗합니다. 그런 면에서도 제가 앞서고 있다고 보고 또한 정책 면에서도 아이들 놀고 그냥 즐겁게만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공부하고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신나게 또 공부하는 이런 것이 현명한 세종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면 앞으로 그 우리 저 최태우 후보님께서 교육감 되신다면 어떤 정책을 펼칠 건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땐 신나게 놀면서 열심히 자기의 삶을 꿈과 재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러면 우리 유권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.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. 현명하신 유권자 여러분. 선택은, 한 번의 선택은 4년 후, 5년 후 어린 아이들의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. 부디 현명한 선택으로 결코 후회하지 않는 선거를 치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최태우 후보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. 최 후보님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